안녕하세요. 카네오케이 TV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거는 오랜만에 또 르노 자동차예요. 여러분 아르카나 뭐 자꾸 뭐 일단 소리가 들려오길래 뭐야 얘네들 아르카나가 뭐야 그러고 이제 들어갔더니 별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구형 SM 3가 그냥 네이밍만 변경했다. 뭐 일전에 이제 르노 삼성에서 르노 코리아로 사명이 이제 딱 변경하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삼성 자동차의 그 네이밍을 버리고 뭐 해외 수출명 차종을 이제 직접 이제 달고 이번에 이제 쿠페형 SM3에다가 아르카나로 이제 해외 수출명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죠. 뭐 이렇게 됨으로써 뭐 이제 국내 생산 공장이 있긴 하지만 이제 르노 코리아도 살포시 쉐보레 같은 느낌으로 국산 차인 듯 아닌 그런 수입차 느낌으로 해서 이제 팔아먹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엠블렘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바뀐 것만 하더라도 수입차 같고 옛날 삼성 르노 삼성차 이미지가 살포시 이제 엮여진 듯한 정통 이제 진짜 유럽차 느낌 유럽형 감성을 듬뿍 담은 자동차 느낌이 확실히 이 로장주 로고로 변신 엠블렘으로 변신하면서 같은 차 다른 느낌으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차별점을 이제 들고 들어왔지. 그래서 오늘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요즘에 뭐 대부분 다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 하이브리드가. 옛날에는 뭐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시들해지니까 전부 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출고하려 그러면 이제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1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르노코리아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로 소형 SUV 시장을 씹어먹으려고 이제 살포시 변신해가지고 살짝 뭔가 뭐 페이스리프트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외장이나 뭐 이런 익스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실내외 뭐 익스테리어나 센터페시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변하는 게 구형 SM3 하고 3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굳이 뭐 뭔가 바뀌었냐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전면 앞팀 좀 하고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블랙 베젤 느낌 나게 살짝 이제 텔램프들을 좀 더 고급스럽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변경했다는 거지. 같은 하이브리드 동급 차종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 다운한 그런 가격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소폭 가격 상승한 거 외에는 기존 SM3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잘 나왔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 먼저 산 사람이 이제 호구가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래. 뭐 아무튼 확실히 태풍의 눈을 버리고 러장주로 변신한 이테크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뭐 오늘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 다 같은데 다른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통풍 시트를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리드를 살라 그러면은 얼마야? 거의 뭐 2,900만원 가까이 이상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하나 달라 그러면은 뭐 이테크 디자인 패키지 뭐 이런 거 조금 이따 이제 옵션 가격표 같은 거 보면서 살포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선택품 명목으로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여러분들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 원 안에다가 통풍 앞좌석 시트 열선하고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통풍 시트를 갖고 가려 그러면은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를 어거지로 이제 100만원 이상 때려 넣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상가격을 3,000만원 이상의 아이코닉 트림 정도 가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달 수 있다는 거 통풍 시트를 이제 조금 뭔가 우리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살짝 빈정상하는 아무리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가 귀하다고 하지만은 잘 팔리고 그죠?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정책인지 옵션인지 참 아리까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기분이 조금 아쉬워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내연기관 가솔린을 타겠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그나마도 아주 알뜰한 가격인 내연기관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뭐 아이코닉 정도만 집어넣으면 2,700만원에 통풍 시트를 달아가지고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아르카나가 이제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옵션은 그런 게 이제 차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연 이게 차량 경쟁력이 기존 우리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요즘에 KGM 모빌리티도 차량들을 굉장히 잘 빼고 있잖아. 옵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쉐보레하고 이게 뭔가 한 팀이 돼서 같이 르노코리아랑 뭔가 한 팀이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게 뭔가 이게 혹하게 이렇게 야 이거 아주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여러분들. 판매 전략 자체가 어차피 여기는 뭐 현대 기아 자동차 나와버리니까 그냥 뭐 적당히 팔릴 만큼만 팔리고 우리는 다 여기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나가서 왕창 팔아먹자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뭐 잘 팔리든지 말든지 적당하게 팔아먹고 그냥 AS로 뽕뽑아먹자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살짝 이제 좀 아쉽지. 저도 뭐 한때는 이제 SM5를 한동안 이제 탔었던 오너로서 보니까 일단은 디자인 크기 뭐 이제 이런 것들 디자인 뭐 거의 이제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소형 SUV이긴 하지만 또 중형급 세그먼트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또 쿠페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또 이제 적재 공간과 여러분들 이제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일상용으로는 뭐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아주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이 아르카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뭐 확실히 디자인은 예뻐졌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SM3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고 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르노 자동차들은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엔진 파워트레인 뭐 이런 성능 같은 것도 뭐 1.6 저기 엔진하고 해서 36kW 그 전기 모터를 탑재해가지고 아무튼 가솔린 엔진 플러스 36kW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이제 15kW 짜리 이제 전기 모터를 제너럴터
자리에 있는 15kW짜리 이제 전기 모터를 보조하는 역할까지 이제 해주면서 전기차 느낌으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엔진 퍼포먼스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비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 17km 나오고요. 주행거리도 뭐 웬만한 배터리 달고 나오는 코나나 니로 뭐 이런 하이브리드보다도 주행거리가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연비를 자랑한다. 쿠페형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쿠페형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아주 만족도 높은 그런 차종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호세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17인치 알로이 휠이 이제 끼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 18인치급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 또 이제 분들한테는 뭐 40만 원 정도야 뭐 애교지 이런 거는 뭐 그냥 이제 할 만한데. 그래도 이 트림이 3개씩이라도 이렇게 또 이테크 뭐 디자인 패키지라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테크노하고 아이코닉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이코닉에서 그냥 선택을 하더라도 통풍 시트만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블랙가죽이 2를 넣어야지만 맞춰서 통풍 시트가 그냥 묶여서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다 들어있긴 해요 여러분들. 2900만원대 물론 이제 차량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니거든 여러분들. 소형 SUV가 거의 뭐 3000만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 넘어가는 차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들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때 맞춘 그런 옵션 구성이 아주 빵빵하게 이제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안전 사양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살짝 뭐 18인치 알로이 휠 정도만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타셔도 이 엔트리 트림으로 테크노 선택해서 깡통으로 타고 다니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하이브리드 차종이 될 수 있겠으나 자세히 또 보면은 또 정작 있어야 되는 있잖아 스마트 파워 게이트 같은 그 전동 트렁크 이런 것 그런 건 또 아예 있지도 않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능도 아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향후에 넣어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거는 이제 재고떨이 느낌의 그런 차종 느낌이라가지고 아무튼 다음번 상품 업그레이드에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려고 상품 개성형 모델에서 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기서는 그런 파워게이트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거야. 휠 보시면은 18인치 휠이 조금 더 예쁘긴 해 여러분들. 조금 더 뭐 여기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도 17인치도 나쁘진 않아. 그래도 인치수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좀 그나마 차량 뽀다구가 살짝 더 멋져 보이는 건 또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형편이 괜찮다 그러면 뭐 한 40만원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 그거. 근데 이 부재의 디자인 패키지 이런 이테크까지 뭐 65만원 들여서 굳이 할 이유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싫으신 분은 무조건 3000만원 이상을 주시고 그냥 이테크 아이코닉 방식으로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아이코닉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랑 그냥 깡통에다가 18인치 휠 하나 집어넣고 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뭐 이 트림6도 타보고 SM5도 타보고 그랬는데 안에 실내 센터페시아가 뭐 그렇게 고급지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전형적인 유럽 감성 차종이기 때문에 기존 또 이 현대 기아 차나 다른 차종에 비해서 감성이 현란하거나 막 그렇진 않단 말이야 이 저기 르노 이 삼성차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과도하게 뭐 이런 디자인 패키지나 이런 것들 닫는 것보다는 가성비 있게 18인치 휠 정도만 끼워주시고 통풍 시트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10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빠뜨린 부분도 없잖아 있겠으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번 이테크 하이브리드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3000만원짜리 차에 통풍 시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무조건 패키지 옵션으로 선택 품목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되며 그 다음에 편의사항의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이 아예 선택조차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외된 게 이제 살짝 아쉽다는 거 뭐 이제 요 정도고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3000만원 안 넘어가는 차량 중에 뭐 나는 굳이 뭐 하이브리드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2000만원 후반대 선택하셔가지고 중후반대 선택하시면 내연기관 가솔린을 선택하시면 통풍 시트는 거기 가서 몇백만원 싸게 트림을 선택하시면은 통풍 시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뭐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한번 아르카나 새로 나왔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